반갑습니다. 촛불배정규입니다. 저는 오늘 현장교육 모집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교육은 경기도 양평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각각 한 팀을 모아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하는 현장교육은 8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대구에서 하는 현장교육은 그 일주일 뒤인 9월 5일 목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 현장 교육은 지금까지 이제 재은 심리 상담센터를 만든 이후에 총 10기까지 현장 교육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4개월간 8회기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6개월 12회기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 사는 현장 교육은 이제 8월 29일 목요일 날 개강을 하면 그때부터 매 2주마다 격주로 2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6개월 총 12회기 교육을 하게 되면 계속 2주마다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가는데 마지막 무렵쯤에 가서 구정 연휴 기간이 끼어 있어서 그때를 건너뛰고 하다 보면은 2월 중순쯤에 12회기 교육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대구에서 하는 교육은 9월 5일 목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해서 역시 2주에 한 번씩 딱딱 이렇게 교육을 진행해 나가면 대구에서 하는 교육은 중간에 중단되는 게 없이 쭉 이제 2주에 한 번씩 12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월 초에 가서 교육을 마무리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 양평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6개월 총 12회기 과정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이제 하여튼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목요일 날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을 교육하게 되는데, 이 4시간 중에 앞에 2시간은 강의를 하고, 뒤에 2시간은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과 또 크게 달라지는 점이, 하나는 이제 4개월로 운영하던 거를 앞으로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 교육의 강의를 저 혼자 쭉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김재은 선생이 강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가 하는 교육을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게끔 제가 이제 강사들을, 그러니까 교육 교재도 표준화 시켜야지 되고 강사도 양성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김재훈 선생을 제가 강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강의를 지금 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현장 교육에서도 그렇고, 요번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중교육에서도 김재훈 선생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김재훈 선생 강의를 하면 제가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 기간이 원래 4개월이던 강의를 6개월로 이제 해서 횟수도 8회기에서 12회기로 이렇게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비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4개월 과정 같은 경우에 가족들은 1인당 90만 원을 받았고 당사자는 1인당 6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6개월 과정이 되게 되니까 가족분들은 1인당 120만 원, 그리고 당사자분들은 1인당 80만 원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등록비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대는 별도입니다. 이 교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교재가 없이 매번 교육 때마다 제가 강의 교재를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교재를 정식으로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배경 설명을 잠깐 제가 드리자면, 제가 가족 교육을, 그러니까 이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지닌 이 당사자와 그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는 게 1993년도부터입니다. 그 무렵에는 제가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계셨던 그 손명자 교수님하고 손명자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제가 손명자 교수님과 같이 그 교육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 무렵에 저는 이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그 손명자 교수님 지도를 받아서 같이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게 10년간 이제 그렇게 교육을 쭉 매주 토요일 날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 교재를 매번마다 계속 고치고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미국의 조현병 조울증 가족 교육 교재 7권을 선정해서 그거를 1차적으로 초벌 번안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내용을 가져와서 교재를 구성해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매번 교육을 하면서 가족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질의응답을 받고 하면서 계속 내용을 이제 고쳐가고 얘도 바꾸어가고 하면서 이제 교육 교재를 계속 고쳐갔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펴낸 책이 정신분열병과 가족 이라는 책을 이제 2003년도에 펴냈죠. 그러니까 1993년에 교육을 시작해서 10년간 교육한 끝에 교육 교재를 정식으로 이제 만들어냈었는데, 당시에 그거를 정식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사정이 있어서 정식으로 출판을 못하고 손명자 교수님의 연구소 에서 세미래 심리건강연구소라고 하는 손명자 교수님께서 퇴직하고 운영하셨던 그 연구소에서 이제 책을 찍어서 파는 걸로 해서 주문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었죠. 하다가 나중에 제가 2017년도에 제가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그 책을 찍어서 이제 주문 판매로 주문하시는 분들 찍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정식 출판사에서 출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좋고 괜찮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이제 전화해서 구입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어느 교재에도 조현병 조울증 관련해서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에 비해서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약물에 대해서도 꽤 상당한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증상을 지닌 채로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또이 회복의 과정 내지는 재기 리커버리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사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후에, 당시에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교육 교재로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해서 결국 그 책을 완성했는데,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가족교육을 새로 시작하면서 왜그 책을 교재로 쓸 수가 없었느냐 하면, 그 사이에 제 생각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책은 교과서들을 잘 요약해 놓은 그런 형태의 책이고, 지금 2017년도부터 하는 저의 교육에서는 저 나름대로의 관점이 새롭게 들어간 그런 교육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자신의 관점이 이전하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한 가지가 지금 기존의 의학적인 관점이라든지, 또 기존의 심리학에서도 그런데 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기본 관점이 결함 모형이에요. 우리가 영어로는 데피싯 모델이라고 하는데, 결함, 결핍.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더 못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의 기능 면에 있어서, 인지 기능 면에 있어서, 또 대인관계 기능에 있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못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못해진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보통 사람처럼 만든다 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결합 모형, 결핍 모형으로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게 되면은 그 우리 당사자들로 하여금 치료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 마치 실패한 사람인 것 같은,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열등한 사람, 인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싫어서 병원에 애초부터 치료를 받으러 안 갈라 하고 상담도 안 받으려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런 불필요한 수치심,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은 결합 모형으로 볼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차이라고 파악해야 된다. 즉, 그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부족하고 못한 존재가 아니고, 그들과 일반인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관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어떤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발병하는 이 사람들이 일반인과는 다른 종류의 그들 나름의 독특한 어떤 특성을, 기질적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나름의 그 독특한 기질적 특성을 제가 뭐라고 또 표현을 했느냐면 1급수 물고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의 이 사회가 3급수 사회여서 그들이 1급수 물고기인 그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 경쟁 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을 처해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순환, 악순환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그들의 기질적 특성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잘 지지받고 격려받으면 그들이 그 특성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 대학자가 된다든지 또는 훌륭한 예술가가 된다든지 아무튼 자신의 재능을 잘 꽃피울 텐데 불행히도 이것이 환경과 잘못 맞물려서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나중에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현병, 조울증. 따라서 발병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시각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기존의 어떤 정신의학 책이나 또는 심리학 책에 없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지역적인, 세부적인 사실들은 학술적인 내용에 근거하지만 전체적인 큰 어떤 관점을 저 나름대로 새롭게 정립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물로 따지자면 사용하는 어차피 재료들, 벽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등등 재료는 같은 재료를 사용을 하지만 학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집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 틀은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1993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2003년에 완성해서 책으로 펴낸 그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이 매우 훌륭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교재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새롭게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는 매 기수마다 매번 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가면서 교육을 해왔고요. 그렇게 교육했는 게 8회기 교육으로 총 10팀을 교육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요번에 모집하는 팀이 이제 11기, 12기가 되는데, 양평에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팀이 11기고, 대구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팀이 12기죠. 제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10팀을
팀을 교육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정립된 새로운 교육안, 요거를 제가 이제 요번에 책으로 엮어내는 거예요. 책 제목을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요 책을 지금 새로 엮어내고 다음 주쯤에 되는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 이제 요번에 양평에서 교육하는 팀도 그 책을 교재로 해서 교육을 할 거고, 대구에서 교육하는 팀도 그 책을 교재로 해서 교육을 할 거고, 또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요 가족, 새롭게 시작하는 이줌 수업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교재로 해서 교육을 진행할 거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안을 이제 통일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교재, 아직까지는 정식 교재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의안, PPT를 가지고 이제 교재로 만들었고, 또 부록 조금 첨부했고, 이렇게 해서 한 280쪽 정도 되는 교재를 이제 임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또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계속 수정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제대로 된 책을 이제 쓰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책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 책을 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할수 있게끔 그런 이제 표준적인 강의안, 표준적인 그 책을 하나 이제 쓰려고 하는 게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해 2024년도까지 10팀을 교육하면서 이제 지금 정리된 걸로 일단 재본을 한 거예요. 일단 재본을 해서 이제 임시적인 교재를 지금 만들었고, 이 임시적인 교재를 가지고 원래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은 김재은 선생과 제가 함께 교육을 하면서 이 교재를 이제 다듬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부분에 설명드리던 부분이 이제 4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던 게 6개월 과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1인당 120만 원, 그리고 당사자분들은 1인당 80만 원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교재되는 별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재가 어떤 교재인가라고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교재되는 뭐 아직 책값이 정확히 책정되진 않았는데 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비 관련해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이 교육 기간 중에 저의 이줌 교육에 등록하실 경우에는 그등줌 교육비를 좀 할인을 해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줌 교육은 지금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가 강의로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그래서 줌 수업 또는 줌 강의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다음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질의응답,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질의응답 해서 요 시간들을 다 합해서, 또, 그 다음에 이줌 수업은 1인당으로 돈을 받지 않고 전가족 단위로 받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에 한 분이 들으시나, 두 분이 들으시나, 세 분이 들으시나, 가격이 같습니다. 한분 가격으로 두 분, 세 분, 전가족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합해서 전가족 단위로 한 달에 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첫 5개월 동안은 이제 이렇게 20만 원으로 갔다가 첫 5개월을 다 듣고 나면 6개월째부터는 이제 10만 원으로 해서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제이 현장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10만 원으로 등록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8월 양평에서 교육하는 팀은 8월 29일 목요일 2시에 개강하고요. 대구에서 교육하는 팀은 9월 5일 목요일 2시에 개강하는데,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장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양평에는 제가 양평에 지금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전원주택 거실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원 12명으로 모집을 할 생각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기가 큰 교육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정원 18명으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53-616-6666 재은심리상담센터 053-616-6666으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문의와 접수를 받는데 김재은 부원장의 스마트폰 010-8545-3844, 010-8545-3844 1위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문자를 남기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 내용은 최근에 제가 이제 정형화한 교육 내용 내지는 요번에 만드는 그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교육 교재의 내용이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 해서 총 12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 1.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 농장의 증상과 진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약효와 부작용, 그리고 약물 치료 시의 유의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발병 원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해서 당사자의 변화 과정, 그리고 가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섯 번째,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 무엇이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일곱 번째,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덟 번째,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해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안, 분노, 폭력에 대한 대처법. 그 다음에 망상, 환청 대처법. 그리고 와해 증상과 음성 증상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조울증 관리법.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열 번째,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방법, 그리고 가족이 환자를 수용해주는 방법, 지원해주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법과 정책, 그리고 필요한 제도와 사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12번째,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그리고 개혁적인 전문가 예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룰 예정인데요. 이 중에 이제 11번째, 12번째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은 교재에 원고도 없고, 저도 이 내용들은 강의를 거의 지금까지 못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넣어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할수 있다도 아니고, 꼭 하겠다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는 건 1번부터 10번까지의 강의, 를쭉 해왔었는데, 11번, 12번과 같은 이러한 강의가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록 제가 이 강의를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은 이런 종류의 강의를 어디에선가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제가 붙여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교육 내용들을 교육을 하는데 제 교육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당사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고 해서 결국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만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이 병이 보다 더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지는 이 병을 지닌 채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저의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내용을 다룹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평에서의 교육은 8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대구에서의 교육은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에서 내년 2월 초, 2월 중순 정도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요 교육 과정에 관심이, 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536126666, 0536126666 재은심리상담센터 또는 010-8545-3844, 010-8545-3844 김재은 부원장의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해서 교육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